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4월 19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입니다. 내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동부증권 인천지점 골프천역 8번 출구 나오셔서 메디캐스 빌딩 2층입니다. 저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참가비 없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그냥 오시면 되고요. 혹시나 문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문의 전화는 032 508-926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꼭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검색해 주셔가지고, 이제는 이상로라는 사람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1등이었어요. 근데 이상로 이름에 이제 제가 1등입니다. 애널리스트 이상로가. 더욱더 여러분들의 많이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제가 인기순위 올라왔어요. 자,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월요일, 화요일은 오전 10시 10분, 매일 오후 12시 35분, 수요일은 오후 10시에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요 방송 실시간으로 보실 분들은 참고하셔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그 주제가 그 돼지열병이었죠.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돼지열병 관련주가 이제 급등세가 나타났는데, 그런 것들이 뭐 운이 좋았죠. 운이 제가 그 정도로 계속적으로 운이 좋게 지금 현재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참고하셔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4월 20일 동부증권 인천지점 오후 1시 032-508-9268번으로 문의 전화를 하시면 되고, 문의 안 하시고 그냥 오셔도 돼요. 자, 가입 문의는 010-2638-039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지점 강연을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럼 우리가 대강연에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 많이들 오시길 바라겠고요. 자,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 한번 같이 살펴보셔야 될것 같은데,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중국이 0.63% 지금 상승하고 있고 마감됐어요. 니케이가 보합, 그리고 환율이 1136원 기록하고 있는데, 환율은 워낙 약세기조다, 그죠? 약세. 그리고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증시가 꾸준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 증시도 이제 반등을 좀더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나라 이제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미국장은 오늘 쉬어요. 쉽니다. 부활절이라 가지고. 그럼 결국에는 미국장 자체가 오늘 밤 일로 지지 않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상당 부분 나왔어요. 오늘 오후장에서. 그래서 이제 상승폭 자체 마지막에 조금 종목별로 이렇게 줄어드는 양상이 좀 나타났고, 코스닥은 오히려 오늘 제약바이오주, 특히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반등에 크게 나서면서 지수가 조금 왜곡되는 양상까지 좀 보였거든요. 그거는 이어서 한번 같이 말씀드릴게요. 자, 지수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반등이 이루어졌죠. 지금 2216포인트까지 지금 다시 한번 더 반등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을 보시면, 일단은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매도가 조금 나왔어요. 외국인들이. 그러면서, 자, 오늘 하루 종일 움직임을 같이 볼게요.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다가 오후장 돼가지고 이렇게 매도를 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리고 지수도 같이 보합의 움직임 보이다가 이렇게 빠지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초반은 좋았지만 장 후반에는 조금 낙폭이 좀 커지는, 그래서 형태로는 음봉, 대신에 시가가 상당히 높은, 그래서 끝까지 뭐 종가는 상승으로 끝났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 자체가 여기서 잡아주를 너그거 잡아놀라 이거예요. 외국인들이 여기까지 올렸잖아요, 지수를. 지금 여기서 누가 잡아줘야 됩니까? 기관과 연기금이 잡아줘야 됩니다. 여기서 잡아주면 넘어가죠, 다시 외국인들이. 잡아주지 못하면 빠지죠. 차익 매물이 지금 오늘도 나왔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기관의 움직임이 오늘 상당히 중요했는데, 오늘 일단은 기관이, 투신이 다시 한번 들어와 줬습니다. 연기금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어제 투신과 연기금 중요하다 했죠. 요거 별표합니다. 요 움직임 꼭 보셔야 되고, 지금 외국인이 만약에 팔때 투신과 연기금이 들어오면서 지수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지금 연출되고 있다.
지금 작은 박수권 같거든요. 고가권역에는 이미 여기 돌파를 이제 시도하고 있는 과정이고, 여기서 어디에 잡아줘야 되냐면, 여기서 잡아줘야 돼요. 아무리 적어도 2200포인트, 여기 선까지는 뭐 밀릴 수 있다고 쳐도, 이 부분을 잡아서 다시 한번 올려줘야 됩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그때는 크게 빠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잡아야 돼요. 호재도 악재도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기관이 잡아줄 거라 보거든요. 그래도 혹시 주식은 또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2190포인트까지는 열어놓고 우리가 개별주 장세가 다음 주에도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우리 오늘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상승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오늘 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타났는데 장후반 될수록 조금은 좀 빠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차익매물이 좀 나왔다고 봐야 되고, 지수는 생각보다 좀더 올랐는데 그것은 결국에는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오늘 다 올랐어요. 일단 오늘 셀트리온이 9.9%. 야, 이건 참 난 이런 거 보면 좀 황당한 게 셀트리온은 시가총액 상입니다.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종목이에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요. 셀트리온이 3위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총 1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예요. 근데 오늘 움직이는 게 7%, 9.9%. 우리가 이제 예전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이라고 하면 저렇게 안 움직이죠. 어느 정도는 상승폭과 하락폭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무거운 것들이 이렇게 많이들 움직인다는 것은 그만큼 지수에 대해서 왜곡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시장의 분위기만 보면 1% 이상 오를 시장의 분위기는 아닙니다. 코스닥이. 그런데 오늘 일단 셀트리온이 이만큼 9.9% 올랐다니 셀트리온이 0.5%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수에. 그렇게 봐야 되고 결국에는 지금 셀트리온 다시 한번 오르면서 지수가 이제 연관이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코스닥이 여기까지 오르는데 중요하게 일조를 했는 게 뭐였어요? IT였습니다. IT 종목군이 여기서 못 뚫었죠. 뚫지 못하고 빠졌고 여기서 IT 종목군이 여기까지 왔지만 또 뚫지 못하고 빠졌어요. 왜? 제약바이오가 안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약바이오 움직였어요. IT 빠졌습니까? 아니에요. 안 빠졌습니다. 이 말은 뭐냐? 여기 넘기겠다는 뜻이에요. 여기 넘겨보겠다. 지금 제약바위 없으니까 너희 못 뚫는데 우리가 제약바위 붙여줄게. 한번 뚫어보자. 이 말입니다. 왜 외국인들 수급이 다시 한번 여기 적극적인 매수세가 좀 붙은 것 같은데요. 지수 한번 같이 다시 볼게요. 자, 어때요? 지수가 외국인들 살 때마다 쭉 가죠? 지금 한번 뚫어보겠다는 뜻이에요. 코스닥을.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다음 주에 좀 더 유리한 시장의 분위기가 연출될 확률이 높아요. 그게 이제 개별주라는 명목하에 움직이겠지만 제약바이오가 지금 바닥을 다지면서 순환 매장세가 좀 붙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IT도 여전히 긍정적이지만 지금 낙폭과대에 있던 종목군들 바로 제약바이오가 순환 매장세가 동참됐다라는 것이 지수를 뚫을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보는 게 맞겠고 자 셀트리온 한번 같이 보시면 셀트리온 해석해요. 바닥을 일단 다지고 지금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저는 사실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안 움직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약바이오 조금 지금 실적 발표 전까지는 조금 보는 거는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예상은 빗나갔어요. 일단 제약바이오 움직이면 지수를 뚫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포지션이 조금 잡히죠. 앞서서 엘리어트 파동에 의해서 돌파하지 못했던 자리가 요 자리거든요. 지금. 82,000원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의 이 흐름 자체를 본다면 82,000원까지 한 번은 찍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여기서 찍고 뭐 넘어간다기보다는 일단 한번 찍어줄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 정도의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오늘 셀트리온이 움직이면서 다른 여타의 제약바이오주도 같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것은 만약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셀트리온 말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말고 다른 여타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조금 빠져있던 종목군들이 반등의 월요일장에서 나설 확률이 높아요. 이 IT 종목군들도 규모가 우리가 엄청 크죠. 사실 5G도 포함되면 규모 엄청 커집니다. IT 섹터군이. 그런데 이것만큼 큰 게 제약바이오 섹터군이에요. 종목이 엄청 많아요.
한마디로 오늘 제약바이오 중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형이 가졌다 이 말이에요. 형이 와줬으니까 너희도 따라서 올라와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빠져있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지금 다음 주에는 한 번씩 순환매가 다시 한 번 더 동참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보실 때 제가 기억해야 되는 단어 뭐라고 했습니까? 항암이라죠. 항암. 항암. 다시 이 관련주를 보셔야 돼요. 항암. 항암입니다. 자, 항암이 좀 더 탄력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IT하고 제약바이오를 더하면 뭐가 될까요? 정답은 뭐겠습니까? 네, 신고가가 되겠죠. 지수가 지금 앞에 있는 박수권을 돌파하는 게 높아졌다. 그래서 박수권 돌파. 이렇게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수소차, 수소경제 모멘텀 반영. 뭐, 오늘 수소차도 반등이 나왔는데, 앞서 얘기했죠. 결국에는 지금은 지수에 대해서 어떻게 실적이라는 연관 단어를 끼우다가 오늘 시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가격적인 메리트로 반등 나오는 시장의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 오늘 수소차가 뭐 별다른 뉴스가 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다만 오늘 수소 경제 관련해서 뉴스가 좀 있었는데, 아까 전에 회원분들하고도 같이 봤었는데, 이 수소차, 수소 경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조금은 보면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뉴스가 한 게 있어가지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자, 요, 뭐, 이 내용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헤럴드 경제에서 나왔는 뉴스인데, 이래 나와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맨 밑에, 요건 보시면 됩니다. 맨 밑에 보시면, 자, 무엇보다 수소 전기차는 다르게, 전기차는 폐배터리 처리가 쉽지 않다. 배터리는 열기를 가하면 폭발에 소각이 불가능할 뿐더러, 원재료 중 하나인 전해액이 강력한 독성을 띠고 있어 땅에 다 함부로 묻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미 중국에서는 전기차 폐배터리 처리가 사회적 문제에 대두되기도 했다. 자, 별 내용 아닌 것 같아도요. 제가 일전에 이 배터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강연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는 나중에 문제가 분명히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이런 스마트폰을 예를 들어 볼게요. 스마트폰 배터리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완충되죠. 다 찹니다. 충전이. 근데 충전이 100%라고 떠도 나중에 되면 배터리에 대해서 100%가 다 안 차요. 이걸 우리가 칸들을, 이런 칸들을 셀이라고 하거든요. 이 셀들이 많이 쓰면 쓸수록 이게 무너져 내립니다. 셀들이. 그렇다 보면 이제 배터리가, 우리가 처음에는 이걸 하루 쓰면 뭐 이틀 정도 가죠. 근데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한 하루 갑니다. 나중에 되면 한 10시간 가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쓰고 나면 배터리가 어떻게 돼요? 금방 딸죠. 뭐 조금만 뭐 좀 하면, 인터넷 검색 조금만 하면 쫙 딸가 버리고, 남자분들이 조금 게임만 하다 보면 이제 쫙 딸가 버립니다. 배터리가. 이런 것들이 삼성에서 일부러 그렇게 만든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야, LG전자 배터리가 최고지. 그래서 LG전자 거는 2년 전에 오래 간다 하는데, 그것은 일종의 루머입니다. 루머. 이거는 이 2차 배터리의 문제예요. 이거는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기술적인 부분에 업그레이드 되어줘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2년 정도 쓰고 나면 배터리를 한 번씩 교체를 해줄 수 있죠. 이거 스마트폰 배터리 같은 거 얼마 하겠습니까? 2, 3만 원 하잖아요. 교체하면 됩니다. 자, 근데 자동차용 배터리는 비싸요. 근데 이거를 이거를 어떻게 또 연소할 것인가? 어떻게 쓰레기를 처리할 것인가? 그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이슈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상당 부분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기를 충전하는 것이 100% 완충이 계속적으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충전이 되고 난 다음에 충전은 항상 처음에는 100% 충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80, 70, 50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셀들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 없다는 거죠. 이런 전기차에 대한 문제가 지금은 상당 부분
2차 전지 시장에 대해서 흐름이 오고 있지만, 이런 원론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꼭 한번 짚고 가야 된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한번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고 뭐 수소가 100% 좋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은 저는 수소차 분명히 있다고 봐요. 오늘 시장에서의 반등은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다. 순환매 장세의 일환이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바뀌게 되면 그때는 한번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화장품 납품과 대 관광객 유입 효과 지수. 자, 결국에는 중국이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중국인들이 많이 유입됐기 때문에, 이런 화장품주들이 오늘 반등이 크게 나타났어요. 뭐, 토니모리, 아모레퍼시픽, 뭐, 이래 올랐는데요. 실제적으로 실적이 좋아서 오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토니모리 같은 업체들,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야, 실적은 이게 제일 좋은데, 실적은 아모레가 제일 좋은데, 왜 토니모리가 더 많이 올랐어? 결국에는, 이런 이슈로 인해서 누가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인가 하거든요. 토니모리가 앞으로에 대한 사업에 대한 사업 성과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뭐가 좋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도 주가는 오르는 건 뭐냐? 결국에는 이번 이런 건수로 뭔가를 해먹고 싶어 하는 세력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자이글 같은 종목 보세요. 지금 13,000가 올라갔죠. 자이글이.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자이글을 잠깐 한번 같이 봅시다. 지금 이렇게 주가는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자이글이 처음에 나왔을 때, 이런 동그란 거 돌아가는 후라이팬, 고기 구워 먹는 거, 그 판매가 엄청 많이 됐죠. 근데 요즘은, 뭐로 또 바뀌고 있어요? 요즘 에어프라이어로 또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만큼 이 자이글이 팔릴 수 있을까? 안 팔리죠? 근데 왜 주가는 오를까요? 지금이 아니고, 1년 뒤를 생각해 봅시다. 1년 뒤에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더욱더 증가하겠고, 자이글을 사용하는 인구는 더욱더 감소합니다. 그럼 지금이 주가가 올리기 쉬워질까요? 아니면 1년 뒤가 주가가 올리기 쉬워질까요? 지금이 더욱더 쉽겠죠.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건 인위적인 상승입니다. 여러분, 주가가 상승할 때는 인위적이지 않은 것은 없어.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토니모리 마찬가지예요. 얘네들 주가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어요. 한 번도 이슈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천천히 오늘 오르고 있어요. 왜 오릅니까? 중국인 관광객 유입됐대. 토니모니 씁니까? 모르죠? 근데 많이 쓰진 않을 거란 말이야. 아모레보다. 근데 왜 올라가느냐? 지금 얘들은 이런 호재가 아니면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어떻게 해서 주가를 올리려고 아등바등 주가를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때 LG세미콘이 지분을 얼마나 했어요? 2.4%인데 BTS 관련주로 가장 많이 오른 게 LG세미콘입니다. 넷마블 이런 거는 2대 주주인데도 주가가 많이 안 움직이잖아요. DPC 3대 주주인데도 많이 안 움직이잖아요. 결국에는 주가를 올리는 것과 재료에 대한 부분은 상관관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화장품주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 가격적 메리트로.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고, 그리고 지금 요런 것들을 한번 같이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좀더 말씀을 드린다면, 자, 왜 제가 주가에는 항상 인위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 여기에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밑에서 사면 주가는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디를 체결시켜줘 올라가요? 위에 거를 체결시켜줘야 돼요. 위에 거를. 그럼 이 위에 거를 체결시킬 수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개인들이 위에 거 체결시킬 수 있나요? 있겠지. 근데 뭐가 있어줘야 된다? 확실한 정보가 있어줘야지만 지금이 싸다고 인지를 할때 위에 거를 체결시키면서 적극적 매수를 돌입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이거 무너질 것 같은데 급등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9% 올랐다. 더 오르게 내가 돈을 태워가지고 주가 올릴 수 있습니까? 그런 바보는 없단 말이에요. 밑에서 어떻게 조금 더 50원에 좀더 싸게, 진짜 심지어 고객분들하고 통화하다 보면 10원, 5원 더 싸게 살려고 목숨 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정도로 그 5원, 10원 진짜 자잘하게 별거 아닌데도 그렇게 대응하는 게 개인 투자 심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위에 걸 체결시키는 애들은 소위 얘기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확률이 대단히 높고, 이 회사가 뭔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싸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인위적인 상승이라고 보셔야 돼요. 양봉은. 인위적인 상승 자체는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그런 부분은 자체를 기억한다면 이런 화장품주에 대한 상승도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고요. 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런 종목군들보다는 지금 조금 하락을 하더라도 이런 원재료 기업들, SK바이오랜드나 KCI, 그 다음에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아니면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이런 ODM, OEM 관련주들이 저는 더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장품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기조 효과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적 발표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시장의 재료는 단발적인 상승만 만들고 있다. 제가 이 돼지열병 관련해가지고 지난주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방송에서는 지난주 수요일 밤에 말씀드리고, 목요일날 급등 나왔고요. 그전부터 계속적으로 올라왔어요. 맞죠? 그리고 뭐 팜수코 이런 종목군들은 전에 바닥이다, 여기서 넘어가는 흐름이다, 돼지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하면서 이런 그림도 보여드렸었습니다. 나중에 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진짜입니다. 제가 여기 올리는 거 왜 거짓말 하겠습니까? 자, 하지만 참 우리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웃긴 게, 주가가 오르고 나면,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나면 꼭 올랐을 때 삽니다. 항상 제가 오르기 전에 이거를 좀 대응을 하라고 말씀드려도 이 말이 안 통해요. 심지어 회원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개별적으로 그래 하는 거에 자체를 제가 뭐 컨트롤 자체도 안 되죠. 근데 뭐 유튜브 보고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세요. 이 고가 권역에 넘어가고 있는 자리에서 꼭 사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막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대응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주가는 지금은 우리가 시장을 잘 읽으셔야 돼요. 지금은 무조건 상승한 상승장이 아니거든요. 주가라는 것은 항상 오르고 빠지고 오르고 빠지고 반복해요. 그런 생각보다 빠지는 폭이 좀 더 클 수도 있고 오르는 폭이 좀 더 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건전한 조정 구간은 반드시 종목마다 들어옵니다. 하지만 내가 산 종목은 조정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빨강색을 보고 막 그냥 진입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것은 제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드리고 아무리 잘 갈 수 있는 종목을 드리더라도 수익이 안 나요. 진짜 희한하죠.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전에 수소차 종목군들을 우리가 공유했을 때 미코라는 종목을 3,500원에 추천을 합니다. 이 종목을 가지고 정말 잘 갈 수 있다고 방송에서 그만큼 떠들고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려도 어떤 분 3,600원에 팔아요. 네. 그리고 어떤 분은 9,000원에 팝니다. 네. 근데 어떤 분들은 9,600원에 삽니다. 네. 이때 돼서 삽니다. 물론 주가에 정답은 없어요. 근데 이게 여기 3,500원 안 사고 9,600원에 사는 것은 정상적일까? 그런 거는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네. 우리가 주가라는 것은 장사랑 똑같은 거거든요. 쌀사비팔배라고 해요. 쌀사비팔배. 쌀때 사서 비쌀 때 팔고 빼라고 했습니다. 그냥 항상 주가를 보면서 싼지 비싼지 상대적인 가격을 항상 자기가 한번 재봐야 돼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단발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우스 클릭을 엄청나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보시면, 자, 뭐 S넷 이런 거 갑작스럽게 뭐 갑자기 탁 튀면서 올라왔죠. 오늘 탁 튀어버렸고, 미래생명장 이런 것도 갑작스럽게 이제 탁 튀면서 올라왔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뭐 미트온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사실상 지금까지 소외되어 있던 소외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매매를 하려면
이 구간, 여기에 이 횡보하는 이 구간 자체를 버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샀다고 하더라도 오늘까지 약한 달이 지금 지나고 지금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여기서 하면 잘 좋죠. 근데 여기서 사기가 힘든다는 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모든 종목 여기서 살 수는 없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일 당장의 상승, 뭐 추세를 잡을 줄 알아야 돼요. 추세를. 이 추세 추종 매매를 해줘야지만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또는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SNS 같은 경우에도 종목이 어떻습니까? 위에서 지금은 등락폭이 상당히 크지만 밑에서는 자, 이런 그림들을 유지를 하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차트상으로 검색기를 아무리 돌리더라도 여기나 똑같이 다 걸립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판단해 줘야 된다. 근데 여기서 또 한번 또 꼽아서 가죠. 여기서 안 올라가고 또 꼽아서 또 다시 이런 식으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웨이크가 실전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후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 이 뭡니까? 여섯 군데가 다 검색식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하시면 검색식이 걸립니다. 그게 상당히 뭐랄까요? 그런 내일 당장에 급등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찾는 검색식을 아무리 하더라도 그런 걸로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뭐 보면 뉴스 같은 거 보면 아, 이 검색기만 있으면 뭐 대박 난다. 근데 그런 검색기 구입해서 해보면 하루에 종목 몇개 검색되냐면 20개, 30개 검색됩니다. 여기에서 본인이 확률, 수익이 날 확률은 몇 개가 될까요?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해가지고, 아, 이 20개, 30개 너무 많다. 그것도 내가 고르는 종목마다 빠진다. 그럼 여기서 답변하는 게 뭡니까? 잘 고르셔야죠, 본인이. 자,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주식으로 수익을 못 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주식 수익이 안 난다. 중요한 건 뭐다? 추세를 보고, 추세를 읽을 줄 알고, 그리고 업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주식도 기본이 탄탄해야지만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뭐 한낱 기법이나 한낱 뭔가에 대한 잡기로 수익이 날수 있는 주식시장이 아니에요. 특히 정도를 가져야지만 수익이 날수 있는 게 주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따로 우리 가족분들이 이제 그러신 분은 없으신데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지금 당장에 내가 정말 며칠만 이렇게 공부를 하면 주식을 대박 날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주식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될것 같으면 판검사들 다 수익 납니다. 근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얼마 전에 그 헌법재판관 후보자 남편도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사람도 손해봤다 하잖아요. 그 정도로 똑똑한 머리를 가진 사람들 손해나는 게 주식이라는 거죠. 그것은 결국 보조지표 한 개를 외워서 또는 뭔가에 대한 검색식으로만 수익은 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종합적인 분석, 업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추세는 어떻게 변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런 캔들은 어떤 뜻을 함유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정보가 나올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체계적인 부분 자체가 융합돼줘야지만 급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단발적인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의 너무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이 급등이 나오더라도 이 급등이 본인 게 아니에요. 이미 오늘 급등 나온 거잖아요. 그럼 내일은 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더욱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하시면서 지금 시장일수록 우리가 조금은 뭐랄까 내동매매가 많고 추격 매수가 많은 시장의 분위기거든요. 그거를 조금은 자제를 해줘야지만 조금 눌러줘야지만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관심 종목, 다음 주 월요일. 자, 우선 텔레칩스. 이런 것도 지금 신차 효과로 인해서 지금 조금 넘어가는 흐름인데, 여기에서 1분기 실적을 좀 기대할 수 있겠죠. 신차 판매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이제 대연인데요. 대연도 몇번 설명을 해드렸던 게 바닥에서 지금 추세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반등 가능성 높게 봅니다.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 자, 세 번째 진성 TC하고 일신발 같이 보겠습니다.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동결건조기 납품하는 회사인데, 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결건조기를 납품하는 회사. 자, 그래서 뭐 앞으로에 대한 변화 가능성, 발주 가능성, 뭐 그런 것들이 있을 확률도 있다. 더 이상은 노코멘트 하겠고요. 동결건조기를 납품하는 회사. 자, 그리고 이제 진성 TC. 일신바이오 이런 거는 여기서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2245원까지 올라왔어요. 자, 진성 TC 이런 것들도 일단은 지금 현재 미국에 대한 구조를 조금 우리가 살펴보셔야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내년에 재선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재선이 있고, 요번에 뮬러 특검이 이제 끝났고, 거기서 결과를 발표했고, 거의 뭐 트럼프가 재선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서 미국도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재선이 다가올수록 가장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SOC라고 해요. SOC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간접적인 자본 자체를 끌어들여가지고 뭔가에 대해서 큰 사업을 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이라는 일의 땅덩어리가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트럼프가 공약을 했던 게 뭐였습니까? 일단은 여기 밑에, 미국, 멕시코하고 장벽을 설치를 여기에 했죠. 그리고 또 여기 이제 북동부 지역에, 우리가 옛날에 이제 낙후된 공업지대. 여기가 원래는 민주당 텃밭입니다. 그러니까 디트로이트 이쪽에 있죠. 근데 여기 이런 데서 트럼프가 그 공화당 쪽으로 표가 넘어오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거거든요. 그냥 이런 낙후된 공업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해가지고 뭔가에 대한 인프라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진성 TC 이런 기업들은 뭐냐, 굴삭기라든지 이런 거 이제 안에 바퀴 롤러를 생산하는 업체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주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이 진성 TC에 대한 주가가 지금 자리가 좀 저렴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업들 이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냥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상식으로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을 정리를 해봤는데, 뭐 오늘 전반적인 반등이 좀 나왔는데, 다음 주에도 이런 반등이 좀 이어질 확률이 높아요. 글로벌 증시 자체에 대한 의존도가 지금 상당히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시장들이 뭐 갑작스럽게 팍 빠진다 그런 것보다는 그냥 건전한 조정 이후에 또다시 상승 이런 것들로 바뀔 확률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도 즐거운 매매 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